야, 니네 나가지 마라. 조마할 때 지금 4명 나갔어. 아까 40명 있는 거 봤거든? 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런 줄 읽어드릴게요. 빠라맨 안녕하세요. 큰놈 안녕하세요. 이영현님 안녕하세요. 남태 안녕. 영환님 안녕하세요. 소보면 안녕하세요. 린님 안녕하세요. SUHA 린님 안녕하세요. 이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겠어요, 여러분. 학창 시절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진영이 형. 나는 외계인이 되고 싶다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사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아, 여러분, 제가 30주년 기념으로 제 에세이집이 나왔어요.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많이 소통 좀 하려고 하니까 방송 들어오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알람 설정 누르시면 제가 언제 방송할지 딱 알람이 알려줄 거예요. 제가 방송 중에 좀 버럭을 한다거나 야 니네 나가지 마라 조마할 때 짜증내거나 내가 올리는 콘텐츠 좀 봐 좀. 그거는 제가 순수하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어서 제가 뭐 버럭을 하거나 뭐 짜증내는 건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탁이 연락 안 한다고. 현진영님은 캠핑이나 낚시 좋아하시나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집에 누워있는 걸 좋아해요. 내가 얼마 전에 유미 방송에 나갔는데 유미가 4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 거예요. 내 초창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슬픈 마네킹의 홍종화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죠. 네. 현석이란 이름이 편해요? 진영이란 이름이 편해요? 진영이란 이름이 편하죠. 편하긴. 현석이란 이름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형님, 신곡 만들 때 영감 받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저는 신곡을 만들 때 스토리를 먼저 생각을 해요. 짧지만 시나리오를 써요. 그 스토리가 아 내가 이거를 경험을 했던 거면 잘 생각하면서 쓰고 그 시나리오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다. 그럼 경험하러 나가요. 남편은 진영 6개월 가출해서 거지 생활했다. 불륜 시나리오 나오면 불륜 경험하나요? 그럼 그런 건 안 짭니다. 예. 그러면 제가 노래 하나 할게요. 이게 지금 밤이니까 이게 떠들면 안 되거든? 최, 최.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아, 내가 웃긴 얘기 해줄게. 내가 옛날에 담배하고 술을 살라고 편의점을 갔어. 웃겼어? 여러분 웃겼어요? 웃겼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주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자, 다 석방.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